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자라에서 이 티셔츠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. 제가 10대 때 보물섬이라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월간 만화책이었어. 근데 그게 백과사전처럼 두꺼웠어. 그래서 정말 그거를 옛날에 서점 앞에 나올 때쯤만 가서 기다리는 거야. 지금 뭐 그때 뭐 이연세 씨 뭐 그런 만화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지.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스테릭스. 사실 아스테릭스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미국의 미키마우스와 같은 존재인 프랑스 국민 만화예요. 1959년 프랑스의 필로트,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파일롯이라고 하는 그 스펠링인데 필로트라고 하는 매체에 올라가 있던 연재 만화예요. 예전에 타이타닉 영화, 그 타이타닉을 엎을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프랑스의 국민적인 만화 아이콘이에요. 지금은 국민 아이콘이 됐죠. 사실 아스테릭스와 오벨릭스는 굉장히 아스테릭스는 키가 작은, 그 다음에 오벨릭스는 키가 굉장히 뚱뚱하지만 약간 지능이 모자라는 그런 캐릭터의 두 친구예요. 그리고 아스테릭스와 오벨릭스를 쫓아다니는 이데픽스 강아지, 우리 마루처럼 하얀색 강아지인데요. 이들이 벌이는 모험의 이야기예요. 그 로마 시대 때 골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민족의 이 아스테릭스의 고향이었었어요. 여기에는 골족의 정말 정신적 지주 파파 스머프 같은 그런 마법사가 있는데 항상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물약을 지어서 만들면 아스테릭스가 작은 키의 아스테릭스도 그 다음에 뚱뚱한 오벨릭스도 다 굉장히 힘이 파워풀해져요. 그래서 이 몇 안 되는 아스테릭스와 오벨릭스와 골족 사람들이 언제나 로마인들을 물리치죠. 그래서 이때 싸움으로 스핑크스, 지금 이집트의 스핑크스의 코가 약간 무너져 있거든요.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도 아스테릭스인가 오벨릭스 때문에 무너졌다고 하는 설정도 있어요. 어린 시절에도 아스테릭스와 오벨릭스를 유난히 좋아했던 이유를 지금 묻는다고 한다면 일단 패션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. 이 스트라이프는 오벨릭스가 즐겨 입던 뚱뚱이 스트라이프 바지를 제가 약간 오마주해서 입어본 거기는 해요. 제가 커서까지도 이렇게까지 스트라이프를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. 그리고 아스텍스가 썼던 그 날개가 달린 헤르메스가 쓰는 것 같은 그런 날개 모자라던가,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험이었어요. 언제나 유쾌하고 그리고 언제나 모험심에 가득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눔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정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. 지금 이 아스테릭스와 오벨릭스가 탄생하게 된 건 1950년대예요 여러분.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게 조금만 나와도 게임화되고 게임으로 만들어지고 캐릭터 상품화되는 요즘 세상에 1950년대 만들어진 이 캐릭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. 바로 미키마우스와 그리고 뭐 스누피 같은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. 아스테릭스와 오벨릭스 정말 잘 만들어진 캐릭터로 이 프랑스가 또 대대손손으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컨텐츠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자산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요? 우리가 캐릭터를 만든다? 그냥 재미있고 예쁜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컨텐츠가 돼서 그런 아이콘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문화의 힘, 사실은 캐릭터도 문화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예이기도 하죠. 지금처럼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정말 더욱더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작은 골족의 아스테릭스와 오벨릭스처럼 자기 고향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문화가 아닐까 싶네요.